샵인데 다이소 주문이거든요. 근데 일단 선끈을 잘라서 머리끈으로 만들어서 인형머리끈. 어떤 아이냐? 저기 멀리 보이는 안개, 왜 안개 낀 것처럼 화면이 투명해. 뿌예. 심포디인가? 아이, 귀여워. 심포디한테 해줬고. 아, 더워. 뭐 비 때문에 그런가 봐요. 끈을 잘랐기 때문에 손만 남았잖아요. 필요가 없어. 그래서 이제 곰인형을 만들어주려고요. 만드는 김에 만들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오늘 만들어보려고요. 가위를 일단은 들고 와야지. 가위 골든맘 가위. 좀 지저분하지만 가위로 도안을 잘라줘요. 일단 여기를 잘라서 붙여줄게요. 두 겹으로 반 잘라서 천으로 만들어줬어요. 이 상태에서 곰돌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천을 넣고 하면 인형이 완성이 되겠죠. 일단 천을 한쪽만 잘라서 반대쪽까지 잘라줄게요. 스팀핀 있으면 그냥 고정시켜서 하면 되는데 귀찮아. 사실 이방법이 더 귀찮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. 천을 위해서 여기 동그라미 꼬다리 모서리만 붙여줬어요. 이 상태로 도안대로 자르면 됩니다. 그리거나 따로 만들지 않았고 그냥 눈대중으로 했어요. 곰인데 뒤집어도 곰, 안 뒤집어도 곰으로 보이고 싶은데 아, 여기가 머리인 게 곰머리인 것 같죠? 그리고 팔이 여기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 잘라줘야 될 것 같고 여기 좀 짧아. 팔이 짧아. 애매해가지고 따로 붙여도 되긴 하는데 따로 붙이면 또 만들기가 힘들어. 여기도 발이 좀 크게 만들고 싶었는데 엉망진창이라 도안을 좀 다듬을게요. 그래서 여기다 붙여줬어요. 창구멍 내준 거 손문 처음은 되니까 이 상태로 쭉 잘라주면 됩니다. 얼굴이 약간 곰같지 않은 느낌인데 일단 완성은 해볼게요. 삐뚤빼뚤해. 제가 인형으로 만들어줄게. 아직 왜 남는 생각나네. 이걸 천을 겹쳤고 그 뒤에 천을 또 대대야 돼요. 베개처럼 솜을 넣어서 마감을 했어요. 위에 밑에 뒤에 천도 한 다음에 가운 여기 이제 이런 부분 잘라내줄게요. 겉된 천도. 귀여워. 벌써부터 귀엽잖아. 뒷모습 곰돌이 털 같아. 겁나 귀여워요. 뒷모습 어떻게 이렇게 털 붙이게 되는데. 일단 붙일게. 저희 덧댔고 이제 잘라주려 하면 되는데 벌써부터 곰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. 근데 팔이 좀 많이 안 넣어서 애가 제대로 움직이긴 할까 좀 걱정되는데 핸드메이드는 하얀 층을 덧대서 남은 거고 하얀 층이 덧대었고 안에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 없애려고 괜히 고생해가지고 더 힘들었어. 되게 힘들게 곰인형을 완성했는데 여기는 가위집을 내줘서 손이 많이 안 들어간 손도 손으로 만들어줬고요. 여기를 머리로 할까 여기를 머리로 할까 나 여기에 머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여기 다치지 않는 부분까지 메워주면 마무리. 점토로 용포에 콕콕 찍어주면 완성이 되는데 곰인형 완성. 꼬리도 만들어줄게. 너무 귀엽죠. 귀여워. 여기 앞머리를 앞모습으로 해야겠다. 일단 여기부터 메워주고 남은 천 누덜너다. 아이고 더러워. 그리고 끈으로 고리도 만들어줬고요. 그리고 흰색 부분 튀어나온 거 보기 싫어서 최대한 잘라냈는데 뭔가 핸드메이드 느낌이 더 나면서도 허접한데 귀엽죠? 천 자고 이렇게 다시 붙여야 돼. 바삭한 소리가 나는 여기 이런 데도 다 메꿔줘야 돼. 쓰레기 뭐야. 진찰하듯 또 어디가 메꿔지지 않았을까. 대충 다 된 것 같아요. 곰인형 완성. 어디가 앞이었더라? 여기를 앞으로 하자. 빵빵해. 손이 좀 더 뒤에 보다. 팔도 귀여워. 근데 여긴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.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다. 그쵸?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약간 팔이 쓸데없이 길어졌어. 그래도 나름 귀엽지 않나요? 짝짝이 손. 여기 좀 잘라낼까? 손이. 고민되는데. 뭔가 좀 잘라내서 좀 더 쇼팔이 되었죠? 이 정도면 나름 만족해요. 제가 완전 작은 손인데 지난번에 만들었던 인형도 왼손이 짧고 오른손이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. 좀 더 자를까? 뭔가 망할 필요였지만 좀 더 잘라냈어. 이게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. 근데 여기가 더 귀여운데 팔이 이렇게 짧아놓은 이쪽 팔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팔 맞아 이거? 일단 곰인형을 하나 완성을 했고 눈코에 붙여도 완성이네.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와 나름 곰 같고 망한 것 같긴 한데 여기를 좀 이렇게 붙여줄까요? 그러면 좀 비슷할 것 같아.
산 밤비 모양으로 잡아줬어요. 아까보다 좀 낫다.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줄게. 짠, 진짜로 완성. 눈코입만 붙이면 돼요. 검토로다가 붙여서 붙여줄게. 난 눈코입이 형 눈코입이 없어. 무조건 점토로 붙여야 해. 아, 힘들었다 진짜. 도안 없이 잘랐어요. 선이 한쪽이 없어. 이것도 나중에 치워줘야 되고. 꼬리도 남은 천으로 만들었어. 안에 선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데도 빵실빵실해요. 완성자. 얘도 이제 표피. 표피라고 해야 돼? 가죽. 남은 천으로 뒷면까지 해서 만들었는데 뒷면은 좀 허접할 것 같아. 천이 부족해요. 역시 뒤에 모자란 천 놔두고 선을 치웠는데 빵빵하죠? 잘라서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솜이 이만큼 벌었어요. 꽤 빵빵해졌어. 많이 들어가가지고 솜이 더 잡혔어요. 천으로 이렇게 덮어주기요. 저태들이 잘라주면 되는데 이런 천으로다가 조심스럽게 덮어줄 거예요. 남은 천이 얼마 안 남아서 쓰면 금방 채워질 것 같긴 합니다. 썼어. 이거 넘겼어. 짜자잔. 천 다 썼어. 천 일부러 아끼지 않으려고 다 쓰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머리카락 슈. 반달가슴처럼 목도리 털을 했고요. 그리고 아 머리카락 뭐야. 그리고 이거는 곰돌이 모양이라 팔을 딱 새로 달아줘갖고 경계선이 보여요. 여긴 따뜻한 게 아니고 같이 있던 팔이고 다리 부분. 어 여기 창구멍 나있네. 여기 메꿔줘야겠어. 그리고 뒤에 덕지덕지 털이 붙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붙였거든요. 모양 가슴팍처럼. 근데 등 뒤에 있는 덩어리진 털을 표현한 건데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 이제 구석구석에 이어붙인 거라 좀 티가 나긴 하는데 잘린 부분만 외워주면 끝입니다. 이 꼬리도 있어. 완성을 했는데 구석구석 다시 좀 붙여줄게요. 여기도 이제 꼬리 달았어요. 예쁘 귀엽죠? 나 귀에 있는 건 잘라야겠다. 자 완성. 와, 힘들었다 진심. 빵실빵실한 털까지 완벽한 곰돌이. 근데 누덕누덕해요. 외워 붙인 거라 털이 좀 더 얘보다 빵실빵실한데 누덕누덕한 재활용 곰까지 완성했습니다. 눈, 코, 입만 다른데 근데 약간 귀가 토끼인데? 근데 갈색 곰이라고 생각해주세요. 여기가 너무 푹 커져서 생각 이렇게 자르면 곰돌이이긴 한데 좀 독특하게 만들고 싶어서 어차피 재활용은 한 천이니까 그래서 곰돌이 두 마리를 완성했습니다. 전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털복숭이들, 뭐치요? 털복숭이들 완성. 눈코입 붙인 끝. 알리에서 시킨 인형 눈이었어요. 네, 직접 만든 인형에 붙여주겠습니다. 짠 귀엽죠? 눈은 어떻게 사이즈를 측정해서 사실 이거 산 이유가 어 거꾸로 뜯었어. 사실 이거 산 이유가 이어폰에 곰돌이가 있는데 그게 눈이 떨어져가지고 아깝더라고요. 아쉬워. 원래 이렇게 꽂는 형도 있잖아요. 뒤에서 이렇게 꽂아놓는 거. 그거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걸로 샀어요. 이어폰에 있는 것들과 그런 느낌이더라고. 이게 코인 것 같거든요. 눈이 아닌 것 같아. 코인 것 같아. 귀여워. 작은 눈. 다 해볼까요? 이렇게 작은 눈. 이 정도면 될 것 같아. 어떻게 너무 귀엽다 벌써부터. 눈 좀 붙여줄게요. 사이즈 맞춰서. 이게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. 어때요? 너무 귀엽죠? 눈 좀 다 이렇게. 여기 좀 붙어서 잘못하고. 패였어요, 아까. 그래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귀여워. 붙이기 힘들었는데, 이거는 눈 잘 붙은 것 같아. 근데 코가 약간 뚫린 것 같아. 근데 여기 또 일부 거꾸로 달았거든요. 약간 입, 아, 하고 있는 느낌으로. 원래 이게 코인데, 입처럼 달았어. 귀엽죠? 반대로 달아놓고 싶었어가지고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아. 이게 더 완성돼가지고 짜잔! 너무 귀여워. 샤잔! 너무 귀엽다 진짜. 여기 떨어져 있던 눈인데 여기도 붙여줬어요. 인형 눈 시킨 이유가 이거 떨어져서 불쌍해가지고 붙여주려고. 기존에 붙어있던 눈과도 정확하게 잘 붙어있는 것 같은데 사이즈도 맞아서 아마 맞는 사이즈에 맞는 크기에 맞는 디자인 잘 붙인 것 같아요. 이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. 항상 귀여움.